삼척으로 여행 와 있어요. 로케이션. 날씨가 너무 좋죠? 진짜 공포 체험하는 것 같아. 아니야, 지금 그냥 불 다 꺼진다. 전화 보고 없어. 이게 뭐예요? 이거는 지금 물회예요. 지금 저희 삼척에 챕터 코리안 팀끼리 같이 여행 와서 이렇게 물회 먹고 있습니다. 회 위에 이렇게 얼음 넣어서 하는 건데 지역마다 조금씩 달라요. 제주도에서는 된장을 넣어서 많이 만들고요. 속초에서는 미리 이렇게 국물에서 나오고 포항이나 삼척, 울진 여기서는 얼음물을 이렇게 부어서 보통 먹죠. 스타일이 좀 다릅니다. 왜 얼음이 빨갛죠? 양념이 돼 있으니까요. 얼음이 빨간 게 아니라 양념이 돼 있어요. 그러면 맛있게 드세요. 제가 저 먹방 한번 보여드릴까요? 배 먹방? 네. 어떤가요? 너무 맛있어. 상황이 발생하면요? 네. 뛰어내려야죠. 그러니까 뛰어내려야지. 엄마가 그 안정 불관정으로 사람 기다리지 말라 했어요. 먼저 알죠? 알지, 보여줄 알지. 때까지. 그럼. 그럼 어떡하지? 어쨌든 우리는 옷이 있으니까 옷으로 케이블카 줄에다가 연결을 해가지고 반대편으로 가는 거야. 반대편으로? 네. 죽겠다. 4층으로 내쉬는 동안 둠택 택 둠택. 통장. 챕터 코리안 바베큐 합니다. 같이 사는 아저씨 있어가지고 나무선도 먹고 아저씨 만원 있어가지고 물체 물털기 천천히 먹어. 싫어 아니고 한 장만 살수없어. 누구든 한 맛을 보면 이렇게. 이제 받아. 들었네요. 파도 미친 듯이 쳤잖아요. 이제는 수영할 수 있는 파도네. 야옹. 어, 저 새끼 아니에요? 그치? 귀여워라. 새끼는 완전히. 어떡해. 얘들 완전. 쟤 완전 새끼야, 근데. 이러면 안 돼. 여기 완전 그건데? 귀엽다. 저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워케이션 3일차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시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아, 저희 이제 삼척에서 확대하고 있죠. 워케이션 3일차이고요. 확대하고 있죠 지금. 아니야 아니야, 확대 안 했어. 소리 질러.
모터보트 있네. 모터보트 못 타나? 웃을 때까지 할 거예요? 다시 차. 오케이션 4회차 춘천에 도착했습니다. 와! 와! 카페, 춘천에 있는 카페 감자밭이라는 곳이고요. 너무 예뻐요 진짜. 그죠? 그쵸. 네. 여기 여러분 이 보라색깔 꽃의 이름을 아시나요? 짜잔 짜잔. 무슨 꽃이에요 이봐? 이거는 라일락 버베나라는 꽃입니다. 오 라일락 버베나라는 꽃이군요. 핸드크림 한 그거 아니에요? 네 록식당에서 팔죠. 버베나 핸드크림. 아. 버베나예요. 그리고 여기 노란색 저기 보이세요? 네 저기 조그만한 거 저건 해바라기 같이 생겼는데 해바라기인가? 해바라기 꽈긴 한데 달라요. 이거는 아. 에키네시아. 에키네시아. 아, 이 외국에서 온 애들이구나. 그렇죠. 아. 한국 꽃도 있죠. 저기 흰색. 여기 아, 보면 아주 유명하죠. 저기 이제 노란색이랑 흰색 저 뒤에 있는데 저기 들국화. 들국화예요. 들국화. 어 선생님들은 어떻게 이렇게 꽃 이름을 잘 아세요? 아까 네이버에서 찾아봤어요. 여러분 여기는 맨드라미라는 꽃밭이에요. 맨드라미 너무 예쁘다. 맨드라미의 꽃말이 뭘까요? 영원한 사랑. 와 진짜? 남자친구나 여자친구 애인한테 설명하면 너무 좋겠네요. 네. 맞아. 여기 이거 호박 너무 예뻐. 가지 출발. 날씨도 좋아가지고. 가지 출발. 아니야 이러 이러. 누나가 이렇게. 맨드라미는 먹으면 죽어요? 이게 텐션이 어떻게 보세요?